안녕하세요, 제파십니다. 오늘은 백룡을 부활해 볼 거예요. 이제 백신 맞으러 가는데 좀 무섭기도 한데 이거 하나 더 삽시다. 자, 그럼 바로 고급 3회뽑기. 제발 70점령 떠라. 딱 봐도 이건 등급이 똥이네요. 다음. 아, 초록 색깔이 안 떠. 아, 떴다. 4.5? 지금 것보다 높은데? 6.0 하나 뜨자. 오, 4.6? 5.1이네? 어? 백룡이 기운이 좋나 봐. 역시 백룡이죠.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등급이 높아요. 5.1? 아, 근데 5.1 갖고 키우기 힘든데? 이거 괜히 강림해가지고, 씨. 여다가 한몇 번을 한 거야? 아, 근데 얘는 진짜 키울만한 것 같아요. 얘는 좀 애매한데, 얘는 그냥 먹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 그럼 먹이가 두 개가 되잖아. 이걸 다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쉣. 도감 포인트를 몇 점을 날리는 거야? 일반적인 애들이었으면. 와, 거의 한 400? 400을 날려야 되네. 450, 400? 400 넘나? 나딱 400이네. 300에. 아, 500이구나. 아씨, 나 헷갈려. 아무튼, 하나만 더 사서 해보겠습니다. 네, 백룡 두 마리 키울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17만원에 바로 누가 하나 올랐네요. 바로 떠리 구매하고요. 응, 19만원 절대 안 사. 응, 지금까지 제가 백룡 산거 히스토리. 백룡, 백룡 이때 14만원 올라와서 3개 바로 샀죠. 뭐 30만원에 처음 샀다가. 자, 그럼 바로 까봅시다. 아, 이것도 그걸로 해야죠. 등급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 너가 5.1 넘으면 너가 크는 거야. 아니네. 2.2. 2. 백룡을 어떻게 되나? 공격형이네요, 이거. 최방형. 이게 형태가 랜덤이니까 신기하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확정적으로 키울 거고, 일단 레벨업 시켜보자. 똥 같은 스킬이고요. 진짜 스킬은 개똥같이 떴네. 백룡 진화. 와, 이걸 실패하네. 미친. 됐다. 바로 진화. 15% 되라. 아씨. 아, 이제 시작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백룡이 한 마리가 더 생겼고요. 뭐 스탯 차이가 좀 심한가 본데? 이게 아직 강림도 아닌데 스탯이 빵빵한데요? 쟤는 대충 깨볼게요. 이것도 최고형 전형이잖아. 잼 중에 공격형 있나? 방어형 없고, 체력형. 체력형이 없네. 체방형, 체력형. 아무거나 깨겠네요. 야, 씨. 야, 이게 점수에 대한 차이가 큰데?
아니 강림도 아니고 룬도 훨씬 적은데 우리 친절한 백룡이가 훨씬 더 센데요? 등급발이 심하구나. 와 61%. 일단은 이제 슬슬 한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아 희귀도에 따라 한계 돌파 가능 횟수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은 최대치 해봤자 5개겠죠? 5개 뽑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5개 뽑을 때까지 등급이 2개 제일 높다면은 얘를 한계 돌파할 예정입니다. 얘는 강림한 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써야지. 그렇다 마법사라서 이제 지금 불회산에서는 요 센트로 얻을 확률이 있죠. 요거는 불회산이니까 일단 얘가 메인으로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백룡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백룡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럴 일 없어. 어? 좋은 게 생각났습니다.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연근은 뭐야? 자 봅시다. 뭐야 빨래가 다 됐네. 백룡 진화. 아 좀 모자르네. 이거 받으면 돼요. 이거 드래곤 진화. 오케이 지금 선물 받았네요. 이걸로 오씨 깜짝이야. 아 그렇지 백신 맞으러 가야 돼가지고 알람 맞춰놨습니다. 혹시나 못 맞으면 안 되니까 한 방에 내라! 야 지금 이미 세 번 날렸으니까 지금 강림은 진짜 하면 할 때 너무 혁기증 나는 것 같아요. 왜 강림 한다고 뭐 더 세집니까 근데? 그렇겠지? 나중에 영상 돌려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에 진화시켜가지고 그래도 비교 가능하겠다. 아무튼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백신 잘 맞으고 오고 컨디션에 따라서는 이제 주말에 생방송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뿅 하기 전에 이런 아쉬우니까 알 다 깝시다. 진짜 개똥같이 뜨네. 와 빛나는 톤톤 알 처음 먹어봐봐. 우와 빛나는 페트알. 아씨 빛나는 알 처음 얻어보네. 아 과연 여기서 다크베인이나 레오벡터 뜰려나? 기대한 내가 바보다. 씨. 아 기다려봐. 아 킹 받네. 하나만 더 사자. 우리 퀘스트도 깨야 되니까. 찐막! 아, 진짜 저기서 뜨는 사람들은 개부럽다 진짜. 희도 얼마야 이거? 얼마 안 비싸네? 톤톤. 아 이게 강림까지 없구나. 은근히 잘 뜨는가 봐요. 빛나는 것들이 0.5등급 더 뜬다는데. 페트. 페트도 3만원밖에 안 하네. 이게 빛나는 알 맞지? 아니구나. 그냥 커먼 기준이구나. 빛나는 알은 또 얼마인지는 모르네 나도.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아 뭐야 감사한데 이건 없으니까 그냥 뽑아볼까? 이거 진짜 등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 진짜 찐막 패트는 저거 판다 치더라도 요건 한번 뽑아보고 싶네요. 지금 고급 부하기랑 빛나는 거 효과 때문에 1.0 증가할 거거든? 아이씨 뭐야 1.0이 0.5 늘어서 4.2가 됐네? 진짜 개똥 같네 진짜. 진짜 너무하다. 아이씨 또 알람 나왔어. 이거 혹시 몰라서 알람을 두 번 했습니다.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저는 이제 백신
맞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지막 유종님이 뿅 법규.